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참 이 집값을 보고도 보는 시선이 각각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요. 매수자들은 아, 집값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급매물만 찾고 있고,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완화가 됐고 매수 심리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조금 호가를 높여서 팔아볼까라는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뭐 거래들이 조금씩 회복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 시장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되는 가격선들이 보니까 뭐 급매물 중심으로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매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업체들이 내놓는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물이 5만 9,900건 정도 되거든요. 약 한 6만 건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한 4만 9천 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5만 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한 20% 이상이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개월 동안 만 개 정도의 매물이 누적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재고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7월이 한 6만 5천 건 정도 돼서 상승세를 좀 멈췄었고 시장에서 거래가 좀 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뭐 최근에 어떤 매수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요자들은 관망을 하고 또 매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계상으로만 봐도 지금 서울 부동산에 있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KB에서 내놓는 서울 주택 가격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수 우위가 27.7입니다.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100일 기준으로 보는데 이게 27이라면 현전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지난해 11월이 그 최저치가 15.8인데 뭐 11.9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30에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전히 그 매수자가 우위라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될 가능성이 상반기에는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최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통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도 세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60에서 80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나 관측 또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였던 그 흐름에서 다시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초급매로 거래가 된다라면은 하락의 관점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국지적으로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호가가 1억 넘게 팔린 그런 지역들도 있거든요.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 대형 평수들이 존재를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용산에 있는 한남더힐 같은 경우도 110억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10억이 됐다라는 거는 뭐 100억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단지 안에서도 뭐 최고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최고가가 77억 5천만 원 정도가 했었으니까 42% 정도로 증가하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거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앞으로 뭐 1등 단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8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게 역대 최고가라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뭐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양극화의 대표적인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들 이게 뭐 자산가들이 바라보는 주택 시장의 흐름하고 또 일반적으로 뭐 중위 가구들이 바라보는 시장들 또 실수요자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그런 흐름의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볼 때
본인의 자산 규모와 스탠스에 맞춰서 투자나 내집 장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위가구 소득인데 자산가들의 흐름을 굳이 쫓아갈 필요도 없고 자산가들이나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세다 또는 지금 뭐 매수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굳이 뭐 동조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어떤 자산의 세그먼트대로 또 지역들 국지적인 그 흐름이 따로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전망들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유세가 조금 낮아지면서 당분간은 뭐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들은 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핵심인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다가왔을 때 이런 다주택자 또는 갭투자 또는 뭐 부채 비율을 키우신 분들의 투자의 매물들은 상당 부분 초급매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 초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면서 시장은 뭐 상반기까지는 하락 안에서 조금 가격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들마다 투자 전략들이 다 다르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또 잘 모르고 투자 전략들이나 내 집 마련의 계획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전화를 주시면서 뭐 상담들을 통해 가지고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